방식이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하겠어요. 한번 해볼래 보자. 307번. 이 목적 듣고 있네요. 307번. 얘는 9a의 제곱 b 플러스 15ab 이렇게 되고 나누기 3ab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플러스 가로 열고 8a의 3승 마이너스 6a의 제곱 나누기 2a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얘는요, 얘를 분수로 써서 3분의 3ab 분의 9 a 제곱 b 플러스 15a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, 그렇죠? 얘도 마찬가지로 2a 제곱 분의 8a의 3승 마이너스 6a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나누기 할 때 주의할 점은 얘들은 원래 이렇게 써야 돼. 3ab 분의 9a 제곱 b 플러스 3ab 분의 15ab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. 응? 이렇게 원래 나눠줘야 되는 거야 하나씩. 근데 이 나눠줘서 계산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한다. 이해했어요? 그래서 나눌 때는 이렇게 한다. 얘가 만약에 3을 이렇게 3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그럼 얘만 나누 끝나는 게 아니야. 얘랑 같이 나눠줘야 돼. 알았죠? 그래야 이렇게 3, 이렇게 5, 얘랑 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분모의 하나를 나눌 때는 분자에는 반드시 항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나눌 수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에 a, a를 갖고 있죠?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얘는 a가 없어지고 얘는 하나가 남고 얘가 b를 나누면 이렇게 다 없어진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하나씩 따로 하는 게 아니야.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가 남겠어? 그래서 3a가 남지? 그러니까 얘도 3a가 남는 거야. 3a. 그죠? 그런 식으로 풀면 얘는 어떻게 돼? 분모는 다 없어지고요. 그래서 3a 플러스 10, 아니, 3a 플러스 5가 남네요. 이렇게 때 다 없어지잖아. 그래서 확인을 이렇게 하세요. 처음에 잘 안 될 때는.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. 분모 분자에 다 2를 포함하고 있나 보세요. 분자에다. 얘는 2 곱하기 4, 2 곱하기 6이니까요. 2를 이렇게 나누면 4,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A 제곱을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없어져. 없어진다고 0이 아니라 없어지면 1이야. 그래서 3 곱하기 1 되는 거고요. 얘는 1 된다. 그래서 얘는 더하기 4A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럼 얘 다 계산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7a 플러스 2 이런 결과가 나와요. 이해됐죠? 나눌 때 원래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자, 그럼 이제부터 그 대표 유형을 현재식 풀겠어요. 많이 풀지 않고 조금만 나갈 거예요. 조금만 나갈 거예요. 자, 309번. 309번 하는데요. 상수 AB에 대해서 A-B의 값을 구한다. 그럼 얘는 일단 가로를 다 없애줘야겠어요. 3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1Y. 사실 요 앞에 있는 가로는 쓰나 안 쓰나 상관없는데 뒤에 있는 가로가 중요해요. 6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5Y라고 되어 있죠.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얘 플러스 써주면 얘는 앞에 플러스니까 상관없이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해서 마이너스 6분의 1x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. 4분의 5y 이런 식으로 풀어줘요. 그러면 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x 그 다음에 여기는 y 얘들끼리 계산해 준 거야.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. 가로 열고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 x 이렇게 계산하죠. 플러스 가로 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 4분의 5 y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. 얘는 통분하셔야겠죠? 그래서 3분의 2가 통분하면 어떻게 돼? 얘는 6분의 4가 되는 거야. 그래서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니까요. 6분의 3 x 얘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아니 뭔 말이야? 미안해.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4분의 3 바로 할 거 없구나. 4분의 3 y다. 얘는 약분 한 번 더 해주세요. 그래서 얘는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
y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자, 313번이요. AB에 대해서 3A 플러스 2B를 계산했을 때 X제곱의 개수와 상수의 합은 이렇게 나옵니다. 얘는 뭐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문제를 다 쓰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한번 다 쓰세요. A가 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다. B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? 3A랑 2B를 계산해야 돼요. 그래서 3A는 이렇게 쓴 것도 괜찮긴 한데 3A 그럼 3을 곱하지? 2, 3, 6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. 그럼 2B 그냥 솔직히 마이너스 2B를 봐.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지?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구한다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랑 얘를 그냥 더하는 거야. 그래서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하시면요 얘랑 얘 더하시면 되겠어. 그래서 6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X 하면 뭐가 나와요? 아? 네, 기습적으로 당황했죠? 네. 얘랑 얘 더하면 뭐가 나와요? 승혁아 뭐가 나와? 6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더한 거 뭐가 나와? 그렇지, 4x의 제곱이 나오죠. 또 얘랑 얘랑 더한 뭐가 나와? 그렇지. 오, 공부 좀 했는데 얘랑 얘랑 더한 뭐가 나와?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옵니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뭐예요? x제곱의 개수 계속 뭐예요? 4요. 네. 멈춰서 대답을 안 한 거예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상수는요? 마이너스 17이에요. 상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3이 나온다. 네, 4번. 한번 쓰세요.